안녕하세요. 금일 전달드릴 내용은 중국조선소의 혁신적인 선박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의 장난조선소는 세계에서 제일 큰 초대형 LPG 운반선의 개발과 선급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의 기술 개발과 승인에 관여한 선급은 BV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LPG 선종의 보통 사이즈는 86,000 큐빅미터이며 이보다 큰 사이즈는 91,000 큐빅미터급으로 제작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중국 장난조선소에서 개발한 LPG 선종의 사이즈는 93,000 큐빅미터급으로 세계 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LPG 소비가 많으며 많은 LPG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LPG 운송에 있어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경제성이 높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사이즈의 선박 설계 디자인의 이름은 판다 93P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선박은 설계 승인의 단계를 넘어 실제 선박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선박 발주처는 싱가포르 선사인 신호가스사로 발주 척수는 두 척의 펌 계약과 세 척의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3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최대 사이즈의 LPG 운반선은 LP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며 기존의 저유항유를 사용하던 선박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2%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선대의 운용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고 있음을 이번 선박 개발이 방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선박에는 선박 갑판에 두 개의 데크 탱크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LPG 화물이 아닌 다른 화물을 운송할 경우 추진 엔진의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조선소의 혁신적인 선박 개발 이면에는 BV 선급과 장난공과 대학의 지원이 있었음을 조선소 기술 책임자는 밝혔습니다. 선박 사이즈를 키우면서 LPG를 수입하는 휴스턴 지역의 항구 특성을 맞추기 위하여 혁신적인 구조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선형 개발에는 전산화된 유체역학 CFD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조선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선진 선급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기술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중국 조선소의 기술 개발은 한국 조선소의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들도 선박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경우도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에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미래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과 수주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